경주 석굴암 내표소 오른쪽이 포암산 들머리예요. 석굴암은 가봤지만 포암산은 처음 가네요. 등산로도 넓고 완만해서 산책 코스 같아요. 왼쪽 성화채화지는 하산길을 둘러보고 오른쪽으로 계속 걸어요. 짜잔, 토암산 정상이에요. 정상은 뙤약볕이라 잠깐만 둘러봅니다. 다음 산행지로 가려고 하산합니다. 이게 뭘까요? 성화채화지를 둘러보고 갈게요. 이렇군요. 타종은 입장 금지네요. 석굴암 주차장으로 가서 단석산으로 출발하렵니다. 오덕선원 지나 공원 지킴터 단석산 들머리에요. 공원 지킴터에서 신선사까지 임도를 25분쯤 걸어 올라 단석산까지 다녀올 거예요. 가파라서 일반 차량은 출입금지라서요. 좀만 더 올라가면 신선사 바로 전에 보기만 해도 시원한 물이 콸콸. 낙서 위험으로 우회하랍니다. 정상까지 1km 남았네요. 제가 가는 산마다 등산객들이 아무도 없어요. 짜잔, 단석산 정상이에요. 정상 뷰 쇼타임. 청명한 하늘과 나무, 그림 같죠? 하산합니다. 공원 지킴터를 떠나 내일 산행지인 청도 운문산으로 가는 중에 뜻밖에도 경주 산내면 청룡폭포 야영지를 만납니다. 어제 탈각산에서 다친 무릎 때문에 물에 핑동 못 들어가고 이렇게 살살 발만 적십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차박하고 내일 청도 운문산으로 가렵니다.